목요일에 열리는 신의 초대석 오늘은요 연극 월남 스키부대의 두 배우 이한휘 씨, 손종범 씨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이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손종범입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그 이제 오프닝 터졌다. 때 그 슈렉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나온 거하고 뭐 연관이 있나요? 전혀. 예. 전혀 없어요. 또 우락부락하고 뭐 이런 얘기를 뭐 좋은 얘기도 많을 텐데 겁나 많은 얘기들 있잖아요. 하필 그런 얘기를 그렇죠. 한 의도가 있으신가 해가지고. 의도는 전혀 없고요. 예. 워낙 오늘 두 분이 그렇게 따지면 의도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슈렉 같이 아주 굉장히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고. 근데 이제 외모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죠. 그건 조혜련 씨 부를 때나 뭐 부를 수 있는 거예요. 외모도 찬찬히 뜯어보면 슈렉이 굉장히 매력 있어요. 자, 어쨌든 우리 오랜만에 시네타운 방문해 주신 우리 이한희 씨, 손종범 씨 인사 한마디씩 좀 해 주시죠. 네, 시네타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한입니다. 네, 두 번째 나왔습니다. 네. 손종범 씨 대답하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손종범입니다. 네,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이야, 정말 올해는 추석이 한가위가 좀 일찍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뵈니까 마치 한가위 상차림 한 것처럼 굉장히 푸근하고 푸짐하고 마음이 아주 제가 이제 좋네요. 제 이름을 사람들이 뭐 발음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, 제가 그렇죠. 한가위에서 가짜만 빼면 고스란히 내 이름이 남는다. 이런 그렇죠, 그렇죠, 식으로 그렇죠. 제가 얘기도 그렇죠, 하고 그렇죠. 그러거든요. 네, 네. 그 이번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네. 워낙에 뭐 시네타운을 좀 아껴주시고 그러니까 근데 두 분이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을 하신다고요? 네. 네. 월남스키 부대라고요. 네. 네. 연극이죠? 예. 네. 허풍 가득한 그런 연극이죠. 벌써 이게 제목에서 벌써 뭔가 그 존재하지 않지만 뭔가 과시하고 싶은 그런 그 과시욕이 충만한 그러게요. 그런 걸 느끼잖아요. 예. 아 근데 예. 오늘 보니까 예. 두 분이 정말 이렇게 형제라고 그래도 될 정도로 약간 좀 닮으셨어요. 예. 제 안에 종범이 있고요. 종범이 안에 제가 있어요. 예. 사실 예. 저는 한희 형보다 잘생기지 못했죠. 아유. 저는 제 외모는 저는 한희 형보다는 예.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네. 장두석 씨. 근데 이제 연기 패턴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예, 닮았다는 얘기를 들을 뿐이지 저보다 외모는 대충 좀 아시죠. 개인적으로 우리 손종범 씨는 저하고 이제 친구니까 네. 잘 알고 있는데 한 이한희 선배님이 사실은 여러분께서 워낙에 다양한 역할들을 하시고 재밌게 소화를 해 주셔서 그렇지 멀쩡하죠? 굉장히 미남이세요. 예, 잘생기셨습니다. 잘생기셨습니다. 예. 여러분들 제가 이 흐름에서 보세요. 할 소리는 아닌데요. 이제 좀 초반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게 저를 보면서 야 얘는 좀만 있으면 되겠다. 너는 진짜 네 시대가 오겠다. 나 진짜인 줄 알았어요. 그리고 진짜 그 시기가 꼭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기간은 아니더라도 정말 언젠가 반드시 도래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캐릭터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존하는 배우가 됐습니다. 그리고 형은 형의 그 화술이 형의 그 화술이 형의 발목을 잡아요. 늘 형의 그 화술이 발목을 잡습니다. 철렁합니다. 공감합니다. 자,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월남 스키부대 제목이 참 심상치가 않고 이 월남의 스키부대 이러면 뭔가 좀 풍자, 해학 뭐 이런 것들이 가미 될 것 같은 그리고 허풍 뭐 이런 거. 네.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어느 할아버지가 고엽제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몸이 가렵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약간 그 치매까지 온 상태에서 그 뭔가 그 이런 진실이 그 뜻하지 않게 이제 그 나의 그 전우이자 그 후배 병사였던 그 아들을 내가 키우게 되는 어떤 그런 짠한 이야기를 허풍과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연극이에요. 그렇군요. 네. 그럼 거기서 우리 이한희 선배님은 저는 이제 그 고엽제 피해자는 그 노인 역할을 하고요. 네. 종범 씨는 저는 그 집에 이제 그 분유값이 없어서 도둑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허풍을 다 듣고 또 그 아들과의 관계 이런 거를 제가 풀어주고 이제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나오는 그런 역할입니다. 그래서 이제 내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너의 친아버지는 따로 있다라는 그 정보를 주러 온 그런 도둑이죠. 아니 잠깐 내용 소개만 들어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어요. 몇 년 전에 아빠는 월남 스키부대라는 제목의 공연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작품하고 좀 관련이 있나요? 거기서 이제 아빠는만 빠진 거죠. 이 작품이. 그렇구나. 그러면
아빠는 월남스키 부대라는 그 작품이 강원도에서 시작된 공연이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네. 강원도 사투리로 유명하신 개그맨 그 심원철 씨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강릉 출신. 예. 그분이 이 각본을 쓰신 거라면서요? 쓰고 연출하고 지가 연출하고 다 해먹었던 작품을 아. 예, 이제 그 쇼앤뉴 그 영화사 뉴에서 이제 제작하기로 굳은 결심을 하고 요 작품을 이제 아주 다져서 지금 지금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. 이현이